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한시적 구매 금지 또 언급을 하고 있죠. 자, 지금 이 검토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정말 이 국민들이 정말로 지금 최고의 관심사로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자, 지금 이 정말로 이 기대가 큰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죠. 정말로 기대가 큽니다. 정말 기대가 큰데, 지금까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추진력을 좀더 빠르게 끌어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 상당히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 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지금 관심사가 공매도입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이 공매도들에게 그 유린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은 정말로 빠르게 진행을 할 필요가 있죠. 자,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이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주식시장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저평가가 된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찾은 이재명 윤 정부 경제대책 거꾸로 빨간 개구리, 청개구리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면은 이 공약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타이밍이 딱 오면은 그 타이밍에 맞춰서 빠르게 진행이 추진력을 좀 보여줘야 되죠. 아, 정말로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 추진력을 좀 보여줬대죠.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증원시장 안정펀드 조성해 놓고 투입도 안 한다. 왜이 부분은 아직까지 투입을 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맞는 말이죠. 지금 이 증시가 아주 박살나고 있는데, 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 공매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죠.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좀 너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 한시적 공매도 국내 주식 증시와 관련해서도, 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해지고 있다. 이 심리적 불안도 심리적 불안이고, 이렇게 되면은 공매들이 미쳐 날뛰죠. 지 마음대로 거의 이 무법자들이면 무법자들.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지 마음대로 그냥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가지고 노는 그런 부분이 더 심화되겠죠. 자,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서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죠. 미 증시 보합보합 우리나라 4% 4% 하락.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정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했었어야죠. 이때. 이거는 지금 공매들의 농간이었죠. 거의 뭐 이건 사기나 마찬가지죠. 개인들의 반대매매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외 증시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쳐가지고, 특히 이제 지수를 크게 좌지우지하는 이런 종목들 공매 엄청 써서 주가를 끌어내려서 그 외에 이제 작은 종목들 아주 급락이 일어나게끔 만들었었죠.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것도 정말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필요하면 한시적 공매도 뭐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말만 하지 행동은 안 하고 있죠. 자, 정말로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시장 안전펀드를 10조 넘게 조성해 놨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투입을 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정말 문제죠. 언제 투입을 하려고 이러고 있는지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지금 벌써 7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선 놓고 있는 느낌이죠. 시장 안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하죠. 갖게 합니다. 지금. 자, 지금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위기의 원인을 완화시키고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깊이 성찰해 주기를 부탁드린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게끔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 자, 이거 정말로, 거기다가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정말 이런 내용들 보면 정말 개인이 우리 투자자들이 국민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 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말로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공매도에 대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 상당히 관심 많이 보였죠. 자,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좀 빠르게 실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행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공매도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부분인지 여기에서도 또 보면 나옵니다. 자, 원수이두창 관련주들 오늘 뭐 크게 올랐다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데 HK이노인 이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얘는 지금 이렇게 엄청난 하락이 일어났고 올라가니까 공매 풀로 치고 전지 풀로 치고 전지 풀로 치고 전지 풀로 치고 전지 계속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끌어내려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들이 난리치고 있죠. 신안에서 엄청나게 공매를 쳐가지고 지금 실적이 올해 사상 최대치가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 쳐서 밑으로 끌어내려 버리죠. 자, 이렇게 완전히 추세를 갖다가 마음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진 게이 공매도입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는 이제 매수세가 계속 붙고 있어서 그나마 좀 영향이 좀 덜한 상황이지만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업팅률 위반, 업팅률 예외죠. 자,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제도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정말로 공매도를 팔만 주시 업팅률을 무시하고 예외다 그러면서 갖다 때리면서 어거지로 끌어내리고 오늘 이제 상승 분위기에 또 이렇게 사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되는 거는 이 공매도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HLB도 이 공매도들의 농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JP하고 신한이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올려서 먹고, 내려서 먹고. 완전히 그냥 후려쳐버리죠. 이렇게까지 후려치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는 공매도 때문입니다. 공매도 때문. 공매도 때문이죠. 공매도들이 지금 정말로 우리나라 증시를 얼마나 왜곡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정말. 시즌도 그렇고 시즌도의 공매도들 정말 어마어마하게 치고 있죠. SK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지금 여기에서 백신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공매도들이 나와가지고 박살을 내버렸죠,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의 현실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까지 하락해 내려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백신, 코로나 백신을 성공했죠. 승인을 받아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들이 미쳐 날뛰면서 주가를 이렇게까지 박살을 내버리는 모습을 보였죠. 이게 우리나라 공매도의 힘입니다. 이게 공매도 힘. 자, 그러니까 이 공매도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리고 시장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글로벌 시장이 아주 위태위태하죠. 이런 지금 상황이다 그러면 지금 정말로 공매도 금지하기 적기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적기. 공매 금지의 적기다라고 봐야죠.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특히 이제 외국계 공매들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를 자꾸 흔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로 고통받는 이런 부분을 구경만 하고 있을 거냐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짜 구경만 계속하고 있어서는 될 상황이 아닌데 언제까지 지금 계속 구경만 하고 있을지 정말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공약을 내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추진력을 보여줄 때죠.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참 맞는 말만 하고 있죠. 맞는 말만 하고 있는데 왜 이번 정부는 저런 지금 상대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까지 자꾸 그냥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정말로 기대가 큰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빠르게 결단을 좀 내려주기를 좀 바랍니다. 지금 보면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공매 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이지 않다.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국민의힘도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결단을 내리는 부분이죠. 빠르게 지시를 좀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게 금지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 아주 재평가가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